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법이란 말입니다.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향해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요.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율법은요,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. 네. 또그 율법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사람,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거든요. 네, 목사님,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요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잖아요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백성이 아니었나요? 예, 아주 그 부분은 좋은 질문입니다.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. 마치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율법이 내려올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뻐뛰며 춤을 추고 있었단 말입니다. 그리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또 간음했고 사실 사도행전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.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섬긴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을 잘 읽어보면요.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출애굽은요,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신 겁니다. 분명히 은혜의 약속으로 시작됐는데 그들 속에 그 약속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또 사실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을 시험해 보셨습니다.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겠나로 곤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죠. 근데 결국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율법은 선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지켜야죠. 어쨌든 지켜야죠. 또다못 지키더라도 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죠.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것이고 이번 히브리서 8장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8장 9절에 보면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.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법입니다.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은혜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기대하는 또 자기들이 뭘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.